소영아, 사실이니? 잘못된 얘기나 과장된 얘기가 아니니? 사실이에요. 한영미 씨 고모님께 직접 들었어요. 고모님이 자살까지 하시려고 했대요. 전 아줌마가 미수 씨에 대해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줌마가 이해해 주시는 건 아줌마의 너그러운 마음이시겠지만 속고 계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파혼 이후 지금 현우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. 나 어제 레스토랑에서 몇 시까지 기다렸는지 알아? 밤 10시가 넘도록 기다렸어. 내가 나와달라고 기다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레스토랑에 몇 시간씩 앉혀놓을 수가 있어?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. 제발 나 화나게 하지 말아달라고. 기어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? 했다고? 당연히 했지. 어디야? 드디어 한영민이가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네? 어디냐고! 집이야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열할 수가 있니? 그래서 속이 후련해?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속이 후련하냐고!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? 아직도 남았어! 내가 조미수랑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? 죽을 수도 있어! 그럴 필요 없지. 우리 둘이 죽자. 죽자고! 지금 오세요? 아줌마 일찍 퇴근하세요. 그리고 새 얘기 좀 데려오라고 하세요. 네, 사모님. 어머니. 앉아라. 네 생모가 따로 있다는 게 사실이니? 이모가 네 생모야? 네. 네 생모가 한영민 씨 아버지 같은 고모부하고 불륜 관계였다는 것도 사실이니?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니?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그런 추잡한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.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내가 너무 치욕스러웠어. 서영이도 싫지만 난 네가 너무 싫다. 네 잘못 아닌 것도 알겠고 네가 왜 그 얘기를 못했는지도 알겠어. 어떻게 할 수가 있니? 왜 그런 애가 내 며느리를 들어올 수가 있니? 왜 현우는 그런 너를 사랑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. 우리 현우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 때문에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. 네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끝까지 현우를 거절했어야지.